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실무국으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KCTV 뉴스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던 택배비 추가 배송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출력 제어가 잇따르는 상황에 탄소 없는 섬 정책에 대한 목표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업무 보고 자리. 올해도 예정돼 있는 택배비 추가 배송비 지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추가 배송비 관련 예산 32억 원 가운데 집행된 예산은 4분의 1 수준인 7억 8천만 원. 올해는 두 배인 65억 원이 반영되는 만큼 도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집행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지난해와 달리 한 건당 3천 원의 한도를 실비에 맞게 지원하고 받는 택배뿐 아니라 보내는 택배에도 연중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024년 65억을 배로 늘었는데 지방비까지 매칭하다 보면 배로 늘 건데 집행이 어떻게 가능하실지. 기간도 짧았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한 개, 상한치를 제한하기도 했죠. 1인당 지원하는 액수를 제한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앞서 말한 것처럼 사용하기 되게 불편했고. 탄소 없는 섬 제주 정책에 대한 목표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당초 목표인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 75% 목표는 실현 불가능한 데다 출력 제어가 계속되는데도 태양광과 풍력 등의 인허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존에 없던 전기차 폐배터리와 풍력과 태양광 폐패널 처리 등의 문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 경제도 마찬가지인데 단순하게 부지만 제공하고 그냥 건축물만 만들고 이러면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전혀 확보되지 않을 것이다.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우리 이제 그 에너지 부분, 이 부분까지 해서 이제 지금 뭐 CFI 2030이 이제 목표 연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전반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그 보완 작업을 한편 주민청구로 발의된 도지사의 특수 배송비 실태 조사와 전담부서 설치 등 표준 특수 배송비를 지정하도록 한 제주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도의회 농수축위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고 위원회가 조례안을 수정할 경우 주민 발의 조례 취지와 어긋난다고 판단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